안녕하세요. 김정래 세무사의 5분 강의, 창업자를 위한 원포인트 세무회계, 오늘 한번 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상 상담사 15번째 사례 한번 볼게요. 법인을 창업해서 대표이사로 근무하다가 회사가 많이 성장해서 지분을 다 넘기고, 엑시트라고 하죠. 넘기고 회사를 퇴직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인수한 투자자가 그래도 수고했으니까, 그래도 대표이사로 재직했으니까 퇴직금은 주겠다라고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했는데, 우리가 근속기간 또는 뭐 기여도를 인정받아서 퇴직금을 많이 주기로 하셨나 봐요. 그래서 회사가 잘 되니까 넌 거기에 대한 공로로 퇴직금 많이 주겠다라고 했는데, 이게 퇴직금을 받는 경우에는 세금 부담이 좀 적어서 퇴직금을 많이 가져갈수록 좀그 지급받는 사람한테 유리하다는 얘기를 어디서 들으셨는데, 뭐 이거 아무 제한 없이 그냥 퇴직금 많이 가져가면 되냐? 그럼 우리 상여로 받을 것도, 근로소득으로 받을 것도 좀 밀어놨다가 퇴직금 형태로 지급받으면 되냐? 이렇게 문의를 주셨어요. 세무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예, 좋은 질문이죠. 그냥 지급받아 가시는 분도 많이 계신데, 이렇게 한번 해보신다는 건 상당히 좋은, 네, 자세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남동에서 이건희 씨가 드디어 퇴사를 하시네요. 그래서 퇴사를 결정하시고, 이런 고민을 하실 때 퇴직금은 과연 대표이사인 경우에는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5번째 포인트, 대표이사 퇴직금 지급은 어떻게 해야 되나? 관련 법령을 먼저 살펴보면, 정관에 퇴직급여로 지급할 금액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정관에 정해진 금액만큼 지급해도 무방하다. 하지만 정관에 정해져 있지 않는 경우에는 세법상 이렇게 규정된 금액에 따라서 지급한 금액 한도 내에서 인정이 된다라고 돼 있고, 퇴직소득은 임원이 받는 퇴직소득의 경우에 대한 퇴직소득세는 그 법적으로 정해진 금액 이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퇴직소득을 보지 않고 근로소득을 보겠다라는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 규정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퇴직소득에 대해 살펴볼 때는 법인세법상 비용으로 처리되는 법인세법 규정과 우리가 퇴직소득을 지급받고 그 지급받은 자에게 부담이 되는 퇴직소득세, 소득세법상의 규정을 동시에 살펴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두 가지 규정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대표자 급여의 경우에는 정관 또는 이사의 결의, 주주총회 결의에 따른 지급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전액이다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았지만, 오늘 이 퇴직금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정관이에요. 정관상에 규정된 퇴직급여 지급 규정에 따라서 지급되면 전액 다 비용으로 인정되는 반면, 퇴직급여 지급 규정이 없다고 해서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 건 아니고, 대표자가 어쨌든 근로한 거에 대한 대가니까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지급한 퇴직금은 우리 세법상의 한도가 있어요. 세법상 한도에 따라서 지급된 한도 내에서는 경비로 인정해주고,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으면 경비로 인정을 해주지 않겠다라는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퇴직금을 좀 이렇게 많이 책정을 하고, 아까 그 사례에서처럼 퇴직금을 좀 많이 가져갈 것 같다라고 예상이 되시면 퇴직급 지급 규정을 반드시 마련해 두시고, 정관의 위임 규정이기 때문에 정관에 반드시 그 기록이 있어야 되고, 그 정관에 따라 위임된 퇴직금 지급 규정에 따라서 지급을 하시면 세법상 한도를 초과한다 하더라도 경비로 인정이 된다는 점 반드시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로 퇴직 소득을 가져가시죠. 그 대표자가 퇴직을 하시면서 퇴직 소득을 받아 가시면, 그게 퇴직 소득세를 적용이 받으면 근로소득보다 훨씬 더그 세부담이 줄어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임의대로 그냥 소득세로 그러면 많이 낼 바에야 그냥 퇴직소득으로 다 책정을 해서 퇴직소득으로 가져가고 세금 부담을 좀 줄여보자 이런 게 가능했는데, 소득세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그 퇴직소득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의 한도가 생겼어요. 그래서 임원 같은 경우는 퇴직소득을 과도하게 많이 책정을 해서 지급받은 경우 우라 하더라도 그 퇴직소득세 규정에 따른 소득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퇴직소득으로 보지 않고 근로소득으로 보고 과세를 하겠다. 너네가 이거 근로소득을 임의대로 퇴직소득으로 책정해서 세금 부담을 줄이려 한 걸로 간주해서 그거는 그 초과하는 금액만큼은 근로소득으로 우리가 세금을 부담시키겠다라는 규정이 있으니까요. 우리가 무작정 퇴직소득으로 다 많이 책정한다고 해서 세부담을 그냥 무제한으로 줄일 수는 없다라는 점까지 함께 고려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대표이사 또는 임원의 퇴직금 지급 규정은 어떻게
그 세법상 규정이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